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구약 성경에 제일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대목이 바로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1절부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냐? 이제 이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이 세 분으로 계신다. 한 분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도 계시고 인간 하나님, 예수로도 계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삼위일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참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나라고 그러실 때도 있고 우리라고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한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 뭐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조건적 세상 속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조건적 세상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또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부터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부조리와 불의와 이 싸움, 증오심, 분노, 이런 걸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 인간에게 해 오셨습니다. 그거를 제일 먼저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인구가 사람이 아주 많아졌을 때가 노아 때입니다. 노아. 노아 때 사람들이 아주 악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 8명이 누구냐면은 노아 부부,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부부, 그래서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거부하고, 즉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 즉 생명을 의로 옳다고 여기고 의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 이외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를 사람들이 아주 오해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다 죽여버렸다. 그럼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돼요? 조건적 하나님. 나쁜 놈들이니까 죽여버렸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 당시에 노아 식구 8명 이외에 모든 인간들은 다 무엇을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다 사망을 선택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암 환자들이 지금 수백만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유받기로 선택한 뉴스타트를 선택하신 분은 여러분밖에 없더라. 이 말하고 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를 그대로 이 역사적으로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 상태나 지금이나 똑 같다. 오늘 우리 강 회장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좋아질 수가 뭐예요? 없다. 절대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치료법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을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치료법대로 하면? 예, 네, 인간의 치료법대로 하면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의 치료법대로 해서 낫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봤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낫는 병이다, 이거야. 좋아지지 않는 병이다. 참,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인간 본의 인본주의라 그래요. 내가 인간으로서 치료해서 낫지 않는 병이라면 그건 낫지 않은 병이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댕긴다고 하면서도 결국 누가 최고요? 인간 본의, 그것을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거기에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래 놓고, 그러면 왜 좋아졌냐?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잘못 내린 것 같다. 참. 그만큼, 인간의 기술로서, 치료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병이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노아 시대도 모든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 뉴스타트에 여러분 오시면 이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병원에서 체험을 하셨죠. 그러나 뉴스타트를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날 수가 있다. 노아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식구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 그것을 무슨 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신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철저히 인본주의로서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치료법으로 낫지 않는다면 그거는 끝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 철저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다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15가지 병은 절대로 낫지를 않아. 근데 그게 다 시시한 병인들인 대로 못 나.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본주의,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 라고 믿고 뉴 스타트를 하니까 15가지 병이 싹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참. 근데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 같다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 오진을 하면 그 다른 병도 결국 못 났습니다. 그래서 참.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노아 시대 처음으로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노아 식구들만 신본주의 사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당시 뭐 다 교회 댕기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다 교회 댕긴다고 해도 결국은 뭐예요? 목사님들도 항암치료 뭐요 받아라. 하나님이 암을 낫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목사님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암으로 고생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좋은 의사가 병을 고친다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병을 고친다는 생각은 감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말이 그냥 쎄 빌리죠. 그런데도 지금은 그래서 주로 이제 병원에서는 하나님의 의술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술을 발달시켜가지고 그 기술로서 의사선생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생명을 거부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죽여도 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뭐예요?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미 사망을 선택한 그 백성들, 인본주의로 완전히 변질된 백성들을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에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가 120년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노아 네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 네.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에게 그 기별을, 복음의 기별을 주시면서 노아로 하여금 열심히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래도 120년을 지나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이제 이미 은혜 시간 120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이 사망을 선택했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내리는 겁니다. 홍수가 내린다는 말은 이제 또 하나님이 막 비를 막 억지로 오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이 지구가 창조될 곳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고 그 안에 물 안에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다는 말은 그 안에 진리가 없었다. 생명이 없었다. 왜? 그 안에 누구가 와 있었다? 예, 사단이.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거부하는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천사들. 그들이 이제 악령들이죠. 그들이 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지구가 앞으로 창조될 공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은 형체가 없고 그 속에 흑암과 혼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 성령은 떠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 어디에 빛이 있으라? 빛이 없는 곳이 있잖아. 그게 흑암입니다. 지구가 창조될 곳, 곧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곳, 빛이 없는 곳, 진리가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은 벌써 예수님이 이 흑암 속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시대부터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짊어진 죄, 곧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뭐예요?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 약속을 계속 시대마다 바꿔서 그래서 노아가 맨 최초의 이 지구상의 선지자입니다. 이 노아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는 모세, 모세 다음에는 이제 다윗, 다윗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를 쭉 통하여 계속, 인간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오신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꼭 오신다는 것을 시대마다 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한 것을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뭐라 그래?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전해도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없다.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기별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주었건만 다들 하나님의 백성,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다들 하나님을 무선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네.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는다.
그런 하나의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좀 내가 약속하는 것, 내가 때가 되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모두를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부디 또는 제발 좀 믿어주지 않겠니? 이라는 호소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벌써 저 이사야서 53장 1절 한 절만 해도 그렇게 말 안 듣는, 그렇게 전한 것을 거부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도 거부하고 자꾸 조건적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사망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도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줘서 도우려고 하는 것을 여호와의 팔이라고 합니다. 이 팔로 어떻게 끌어안으니까. 그래서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너희들에게 계속 전했고 계속 도와주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지 않았더냐? 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오늘 아침에 배운 별명은 뭐였습니까? 돌새. 예수님은 돌입니다. 그렇죠. 산돌이다. 또는 무슨 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나 이런 구약 성경에서는 순, 가지에서 움트는 뭐예요? 순, 싹. 또는 가지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까?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이 풍채가 막 빛이 확 나고 그냥 보니까 막 막 곱고 깨끗하고 막 모든 사람이 볼 때 와, 이게 누구야? 이게 어떤 사람이야? 그런 모양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나 뭐예요? 예수님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그런 모양으로 왔다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런 풍채. 예수님 그런 식으로 왔다면 유대인들 전부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풍채 있고 고운 모양으로 오시지 왜 우리하고 별 차이 없이 왔어요? 그런 말을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이라고 생각해요. 4장 2절이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 육체로 오시지 않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아, 심각한 얘기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속한 영이다.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채도 없고 왜? 우리하고 꼭 같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뭔데?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본질상 뭐예요? 우리하고 같은 흙이 아니라 본질상 영이야. 그러나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하고 뭐예요? 본래는 다른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시인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거를 시인하지 않는 그거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뭐요? 많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도 배고파 안 고파요. 피곤해 안 피곤해. 네. 다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뭐요? 고민이다. 스트레스 받아. 우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 못 박히는 걸 좀 피하고 싶었다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뭐예요? 옮겨주십시오. 그 예수님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 그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도 신성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뭐예요? 인성으로 오셨다. 그 인성을 가진 사람을 육신이라 그래. 그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오셨어? 네. 그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시험 받았어요.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시험에 굴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만 시험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시험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를 시험할 리가 없죠. 그래서 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 볼 수 있었어요? 예,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얼마 사단이 항상 괴롭히는 우리 죄인들 인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보다 뭐요? 더 고생하신 분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실 만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인간이 그 이상의 고생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 고통을 그렇게 느끼셨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뭐가 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대신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은 신성이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때가 이 사도 요한 시대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주의를 영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건 어떤 그 환상으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진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뭐야? 아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없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 교단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처럼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가 지은 이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 끌어안았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면 유전자 변질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옛날 에덴의 동산에서 전혀 변질되지 않았던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뭐예요? 아담의 후손들도 죄 때문에 어떻게 다 유전자가 변질돼서 수명도 점점 뭐예요? 영생하게 돼 있던 아담도 어떻게 죄를 짓고 나서 940살인가 그때 죽었어. 노아도 950년에 죽었는데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유전자가 뭐예요? 점점 퇴화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우리는 100년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지금 돼 있다. 그렇죠? 자. 이게 성경은 한 줄 보려면 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곧 모양도 풍채도 없으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뭐예요? 도대체가 우리하고 다르게 보이는 것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질된 만큼 예수님의 유전자도 뭐예요? 우리 대신 떠안으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간처럼 부족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신성을 놓아두시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하지를 않고 멸시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그 고통을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잘 아는 자야. 왜? 우리처럼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신성으로 탁 오시면 뭐 신이 하나님이 고통스러울 거 있어요? 아무리 뭐 날씨 더워도 하나님은 나는 안 더워. 그러면 하나님은 안 덥거든. 아무리 추워도 뭐요? 나는 안 추워. 그러면 안 춥지. 그러나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썼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배도 고프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정말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질고를 안 한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이게 꼭 좀 어렵게 번역이 되네요.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이 그를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조금 막말로 해서 꼬라지로는 이 세상의 어느 인간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 외모로는. 그러나 무엇으로는? 그분이 모든 인간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베푸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뭐요? 나타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뭐 속에서? 말씀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외모로는 뭐예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면 그 외모에 벌써 뭐예요? 와, 그래서 다 따르면 거기는 가짜가 수두룩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재벌집 딸, 재벌집 외동딸, 그 재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뭐예요? 상속받은 상속녀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하고 찾아야 돼? 거지로 변장하고 찾아야 돼. 그렇죠? 네. 내가 그런 환자를 봤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 여자가 젊은 처녀야. 그런 입장이 있어. 굉장한 돈 많은 집안의 상속녀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죽으라고 붙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가 보다 싶어서 마음을 주고 나면 뭐예요? 돈만 뜯기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남자들은 한 놈도 뭐예요? 믿을 놈이 없다. 자기가 재벌 집에 태어난 것까지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런,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우리가 미국 살 때, 그래서 뉴스타트에 와서 우울증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얘기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돈 많은 집에 남자로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여자들이 뭐요? 돈 보고 줄줄줄줄 따르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건지, 내 돈을 사랑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재벌 아니니까 참 좋아요. 그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자, 실로 그가 우리들의 뭐요? 질고를 치고, 책임을 치고, 세상 죄를 치고,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어깨에 져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얻어맞고 고난당한 줄로 생각해야 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사망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저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히게 된 것은 저 자식이 무슨 심각한 뭐예요?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줘서 저게 지금 십자가 형을 받아서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자, 이제 채찍 나오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대신 상처를 주셨다 이 말이.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하였도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책임지기 대신 떠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화평,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이 5절까지는 결국 우리 보고 우리 죄인들에게 아무것도 어떤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직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부디 부디 믿어주지 않겠니? 이라는 호소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믿음으로, 야, 나는 교회 나가서 돈 한 푼 내본 일도 없고, 응? 내가 불쌍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 본 일도 없고, 내가 착한 일을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나를 살리려고, 나를 그냥 죽어서 흙이 돼버리게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죽이셔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어도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화목을 이루어 주신 분이구나 나를 믿어 그래서 이걸 봐도 그렇죠? 여기에 조건 있어요 없어요? 조건 없어요. 조건은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치유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뭐 같아서 양 같다. 여기에 이제 양 같다는 말은 양같이 순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양들은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어리버리한 게 양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들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그렇죠? 동작도 빠르고 개도 그런 눈치도 빠르고 돼지들 이런 눈치 빨라요. 아주 빠르고 요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돼지 지능이 굉장하대. 소들도 다 알아야 하나요.
하는데 이 양들은요 어리버리해. 네, 양들은. 네. 그래서 양들은 방향 감각도 어리버리해요. 이 동물들은 뭐예요? 동물적 감각으로 방향을 잘 잡아요.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아니 방향. 그러니까 동물들이요. 우리보다 방향 감각이 훨씬 빨라 가지고 여러분 동물들은 다 자기 뭐가 있어? 영역이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동 이쪽은 내 땅이다 할 때는 어떻게 사자들도 어떻게 다 냄새로 다 표현해요. 나뭇가지는 어떻게 해요? 막 또 몸을 부비고 그래가지고 고개요. 3주가 지나면 그 냄새가 다 없어진대. 그러면 엉뚱한 놈이 영역을 침입하다가 그 자기가 영역 표시했던 데를 그대로 찾아갔어. 그 영역이, 여러분, 이 설악동 전체만 해도 다 방향, 어디가, 어디에 뭐가 있고, 다. 그래서 영역 표시를 다 다시. 근데 양은 그걸 몰라요. 양은 목자를 졸졸 따라다녀야지 혼자 놔두면 뭐예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 양들이 버섯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버섯 냄새만 나면, 거기 가서 먹다가, 못 돌아간대! 여러분, 뭐 진돗개 같은 거는 뭐예요? 네? 전라도에서 떨어뜨려 놔도 부산으로 뭐예요?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네? 동서남북이 분명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뭐예요? 양같이 길을 잃는 그런 인간들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각자 누구의 길로 갔으나 갔다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다. 자기의 길. 자기의 길로 갔으니 돌이켰다는 말은 좀 이상하다. 각자 제각기 자기의 길로 갔거늘, 아, 이거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 목자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삐껴서 엉뚱한 곳에 가끔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가끔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은 뭐예요? 각기 뭐예요? 자기 길로 간 것이 죄악이야. 생명의 길로 따라가지 않고 뭐요? 죽는 길만 골라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죄악을 그 예수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비참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대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을 때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거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참 놀랍죠? 이사야서 53장 읽으면 안 돼. 왜? 이거 읽으면 누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나타나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죄인을 위하여 뭐예요? 대신 채찍으로 맞고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이거는 잊지 마. 이거는 무슨 소린지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혼란스럽게 그렇게 뭐 헷갈린 상태에서 쓴 것 같지만은 쓴 것 같으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들이 읽지 마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 누구 모습이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교인들은 이거 안 읽습니다. 참, 여러분. 참 나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건적 하나님을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힐링 모임에 가면 이게 단골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이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나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기 위하여 이 성경절을 이사야서 53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벌써 이사야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드디어 이루어졌어야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슨 일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